단돈 10만 원 아니 5만 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자산 종류별로 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자산 배분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클릭하셔서 먼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경제 시황이 어떻게 바뀔지, 그 시기에 어떤 자산이 오를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맞힐 수 없으며 그것을 예측하려 드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경제 사이클이 돌고 도는 것은 알지만 IMF 위기가 올 줄,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줄,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며 그렇기에 그 시기마다 오르는 자산을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현재의 경우를 빗대어 보아도 이렇게 달러가 급등할 줄 알았으면 달러 좀 많이 사두는 건데, 그쵸?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신도 불가능할걸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제 시황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그 방법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적은 돈으로 자산 배분하는 방법과 주식, 채권, 금, 현금에 대한 각각의 종목을 어떻게 증권사에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채권을 사러 은행에 간다거나 금 사러 한국금거래소에 간다거나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손해니까요.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다 증권사에서 내 손으로 직접 저렴하게 할 수 있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 자산 배분할 돈이 없다, 이 돈으로 무슨 자산 배분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돈이 적을 때일수록 자산을 잘 배분시켜 놓고 습관처럼 잘 관리해 나간다면 점차 돈이 커지면서 불려 나가다 보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에요. 저도 주식이라는 한 자산에 몰빵을 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주식장이 상승장일 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죠. 역시 내가 선택한 종목이 맞았어. 주식만 하면 답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자기 회로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7월 상황이 어떤가요? 정말 노래 제목처럼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죠.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주식의 상승장도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주식이 막 빠지고 있는 시기에 자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총 수익률이 하방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심지어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자산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찬도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듯이 자산도 골고루 배분해 두는 것이 내 자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준답니다. 정말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다면 작은 돈인 10만원 아니 5만원으로도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이 영상을 보고 핸드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라고 했죠? 주식, 채권, 금, 현금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리츠, 원자재 등을 담으셔도 좋고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 본인의 자산을 굴리는 것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택만 있을 뿐. 주식, 채권, 금, 현금을 적은 돈으로 모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에서 ETF를 매수하는 것인데요. 물론 채권을 개별 채권으로 매수하고 금도 증권사에서 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살 수도 있고 현금 또한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직접 환전을 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좀 더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 한 계좌 안에서 ETF로 네 가지 자산 모두를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혹시 생소하신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이해가 쏙 잘 되실 거예요. ETF는 개별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묶음 상품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등등 이렇게 개별 기업을 내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ETF를 사면 이 기업을 몽땅 사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한 ETF 안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종류도 엄청 많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산 배분을 위해서 주식, 채권, 금, 현금을 증권사에서 ETF로 매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인데요. 주식에 해당하는 ETF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미국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를 선택했는데요. ETF명은 타이거 S&P 500이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의 기업이 몽땅 들어있는 것을 뜻하는 S&P 500. 실적과 성과에 따라서 500개의 기업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믿음직한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ETF를 찾는 방법은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종목 검색으로 미국 S&P 500을 검색하시면 된답니다. 혹시 나는 S&P 500이 아니라 다른 주식 ETF, 예를 들어 한국의 국내에 200개의 기업이 모두 들어있는 코스피 200 또는 미국의 기술주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것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주식 ETF, 매수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주식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 ETF도 주식 매수 방법과 같이 간단한데요. 채권은 보통 주식과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 ETF는 미국채입니다. ETF명은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고요. 개별 채권을 매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현재까지는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제가 개별 채권도 매수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와 방법들을 또 나누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금인데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저도 금 좋아한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실물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금반지, 금팔찌, 골드바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금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 ETF로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실물로 매매하는 것보다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굳이 실물 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살 때 팔 때 수수료도 더 많이 떼고 보관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저는 현재 금 ETF로 킨덱스 KRX 금 현물을 모아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현금입니다. 현금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냥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현금은 그 돈이 아니랍니다. 저는 달러를 모아가려고 하는데요. 달러 ETF도 있다는 사실.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있어도 좋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릴 방법은 달러 ETF인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달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저는 달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차츰 모아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비싸져서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개의 자산, 주식, 채권, 금, 현금을 증권사에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자산을 모두 사도 5만원이 채 안 된다는 사실 보셨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푼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비율은 얼만큼 사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없지만 저는 주식 30%, 채권 30%, 금 20%, 현금 20%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하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비중에 따라 바꾸셔도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자산에 지나치게 몰빵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사서 리스크를 분배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퍼센티지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추가로 혹시 부동산 리츠도 ETF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듣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나 지금 돈도 별로 없는데 무슨 부동산이냐,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ETF로도 부동산, 리츠를 매수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게 되면 현금 흐름도 발생하고 좋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 ETF를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모두 공개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까지 모두 알려드렸답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하지 않는다며 정말 섭섭해할 거예요. 10만원 아니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도 충분히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서 훗날 늘어난 저의 자산을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재테크 길을 걸어보자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수콩이에게 물어봐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테크 고민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의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꼭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굴리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